스토리가 끝났다. 호리? 너무 잔인해! 게임이 너무 잔인해요! 디트다 디트! 맞죠. 1편에서도 망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야 돌도 뽀개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 망치 업그레이드 잘해야 돼. 처음에 나무 망치, 뭐 돌 망치, 쇠 망치 막 망치가 되게 중요해. 예전엔 방송 보면서 잠 잘 잤는데 요즘엔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건지 틀어놓고 자면 깨네요. 어, 그래? 좀 더 텐션 올려야겠구만. 에? 에? 올려야겠어, 텐션을. 어딘가에 표류한 것 같다. 주변 상황을 살펴보자. 아이씨. 아, 이건 안 뽀개지는 거네. 아. 아, 유유님. 아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물속이라. 느려. 세상에, 미역만 먹고 살아야 돼. 비린데, 이거. 얼마나 비린데. 어? 아, 이거 망치 있어야 돼. 아. 지도. 와우. 전체 지도. 오! 워프. 뿅. 미니맵의 고전 디템을 깠네요. 쿠키요. 미니맵 저거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없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벽 너머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모래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보자. 시작의 무인도.
아니 한글 자막 폰트가 저 무슨 애들 장난 폰트 같아. 폰트 귀엽게 했네. 붉은 하늘이라. 여긴 지옥인 건가? 아니면 천국인지 뭔지 하는 곳인가? 야 근데 오늘은 이런 귀염귀염한 게임하고 내일은 막 좀비 찢어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인데? 아씨 이런 눈을 보다가 내일은 막 얼굴 다 찢어진 거 봐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보아하니 살아있는 것 같군. 어떻게 여기 온 거지?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해서 여기로 표류했단 말이지. 그래서 니놈은 누구냐? 니놈이 초보 빌더 쉘이라고? 빌더? 못했어. 재미있는 걸 보여주지. 날 따라와. 내 이름은 시도. 아 제가 어? 파괴신 시도 아니었어요? 제가 시도구나. 잠깐만 미역. 나의 생명줄. 미역을 맛있게 먹으려면 설탕을 발라서 말린 다음에 구워 먹으면 그나마 좀. 이쪽이야. 어? 빌더들 죽어있네. 죽었는데 재미있지 않아? 아무래도 이 섬에서 살아있는 건 나와 니놈밖에 없는 것 같고. 니 놈이 아니거든요. 놈 아니거든요. 여자 처음 만나. 배에서 날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군. 그렇다면 난 대체 이봐 저 여자 아직 숨이 붙어있어. 어 여자 안 해. 어떻게 할까? 우리가 편하게 해줄까? 잠깐만. 어 사라졌어. 헉. 일어났다. 우리 마을 주민 되겠네. 여긴 어디지? 난 대체 당신들 해적이지? 이름이 루루야? 빽빽 시끄럽구만. 어떡할래? 저 여자의 입을 틀어막아버릴까? 입을.. 아 여기가 처음 마을이구나. 아.. 만드는 곳도 있고. 우리 아지트라니 여기가 이렇게 허접한 곳이. 가까이 오지마. 아무래도 여긴 무인도인지 뭔지 하는 것 같다. 잔해와 모래, 시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라? 너 그 배에 타고 있던 초보 빌더 맞지? 실실 웃으면서 마물의 명령을 듣던. 이게 어쩔 거야. 무인도에 표류하다니 네가 책임져. 왜요? 뭐? 구하러 올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뭐라도 만들면서 기다리자고? 그래 너 빌더였지. 아무리 초보라도 물건 한두 개는 만들 수 있겠지. 여긴 낡은 작업대도 있으니 구조를 기다릴 동안 뭘 만드는 게 좋을까? 루루의 부탁. 방을 만들어줘. 구조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비와 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어야지. 방은 2단 이상의 벽과 문이 있으면 완성이야. 이 무너진 집을 이용하면 될 거야. 근처에 있는 갈색 배의 잔해를 네 글러브로 집어서 벽에 난 빈틈을 막아줘. 그리고 또?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 먹을 걸 확보해두는 게 좋겠어. 분홍 조개가 떨어져 있었지. 그걸 모닥불로 구우면 먹을 수 있을 거야. 아 드디어 미역에서 탈출이다. 좋아. 침대를 만들어줘. 딱딱 저 자빠져 자는 거. 머리가 거의 이불이다 저거. 침대는 무조건 있어야 해. 어떻게든 집 침대를 만들어줄 수 없어? 너희 것까지 세 개를 만들어서 방 안에 깔아줘. 자, 알았다. 만들어주겠다. 어디 가도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선장님은 천사셨어. 뭐야? 시간 제한은 아니겠지?
울고 소리치다가 갑자기 명령이라니 진짜 웃긴 여자야. 이놈은 그 여자의 부하가 아니라고. 귀찮으면 그냥 무시해. 그래도 그럴 수가 없죠. 뭐? 조난당해서 힘들 테니 도와주자고? 하하하 이상한 녀석이군. 이놈도 조난자잖아. 그러고 보니 니놈들 빌더라느니 물건을 만든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어? 물건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뭐? 됐어. 우선 방 만들기부터 해보는 게 어때? 아, 귀찮아. 이거 들고 움직일 수 있나? 생긴 건 살인인데 성격은 물론들 같이 들었네요. 응? 자. 됐냐? 빈 방이 됐다. 빌더를 향한 첫 걸음. 우와! 포스팡! 박수 치는 거. 물개 박수. 이거 원 때도 있었거든. 물개 박수. 졸라 귀여워. 물개 박수. 잘했어. 낼름 들어가네. 모닥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닥불을 아마 생각할 거야. 그래. 레시피. 유레카. 모닥불. 나는 빌더니까. 오, 슬라임을 쥐어짜서. 감사 감사. 모닥불. 쇽. 잠깐만. 모닥불이 집 안에 있어도 될려나? 모닥불로 요리할 수 있다. 분홍조개. 따라오지 마. 이봐. 빌더니 소재니 만들기니 그게 대체 다 뭐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물건을 쳐서 부수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된다라. 그리고 그 소재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게 빌더란 말이지. 전 세계에 널리고 깔린 게 빌더인데 만들기를 모른다니 이상하다고. 물건 부수기는 내 특기니. 어. 그래, 네가 다 주워와라. 이거 분홍조개 아니야? 어? 이게 분홍조개다. 두 개면 되지 않을까? 어, 세 개면 되겠지. 어, 잠깐 슬라임이다. 퍼스트 킬이다. 집을 꾸며야지. 드케 빌더즈는 게임해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돼있어요. 이게 딱딱 들어맞는게 마인크래프트 형식이긴 해도 되게 잘 만들었어. 게임 진짜 딱딱 들어맞아. 뭔가 이 아다 그 레고 만들듯이 꼭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했다. 수령. 분홍 조개구이. 또 물개 박수.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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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비린내랑 모래가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 예예. 비린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은 쉐. 쉐리와시도라. 넌 뭐야? 침대만, 야, 야, 완전히 무슨 공주님이네. 떠올려야지, 떠올려야지, 떠올려야지. 유레카! 예! 어? 떠올렸다. 마른 풀. 서쪽 해변 깊숙한 곳에 풀이 있는 걸 봤어. 요거 아닌가요? 이 풀떼기. 그래 그래 그래. 아 잘하네. 저것 때문에 좀 많이 죽였는데 시간이. 내 거야 이. 일단 이제 가자. 18개면 될 것 같아. 스태미나 엄청 빨리 차, 엄청 늦게 차네. 어? 이것도 요리 되잖아. 미역도. 근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 그 모닥불을 여러 개는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일렬로 그냥 요리 저기 공장을 만들어야겠어. 이것이 이래 갖고 언제 해 이거? 구운 다시마. 오, 3배차야, 3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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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만드는 게 더 빨라. 두 명은 같이 자고, 넌 여기서 자. 늦게 박수. 교단에 살해당했군. 아빠 엄마. 미션 컴플릿. 이제 뭐 하면 돼? 넌 조금 더 예절을 익히는 게 좋겠어. 루루랑 셰리한테 니 놈이라고 부르는 건 금지야. 그래. 어? 왜 여자한테 놈이라 그래? 셰리, 앞으로 매일 루루를 위해 분홍조개구이 30개와 다시마 50. 개도 아니고 30개? 말이 많아. 만들기라는 걸 나도 하게 해줘. 나한테도 작업대인지 먼지를 쓰게 해달라고. 어? 어, 빈방 이거 이렇게도 볼 수도 있네. 넓이 공간 활용도를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어. 작업대 한번 써봐. 어. 금방 하는데? 실패했구나. 기본부터 배워라.
사계신 시도. 얘는 파괴 특화네. 나는 빌더 특화고 얘 파괴신이야. 삐졌네. 자기 안 만들어줬다고. 그래 떠올랐어. 너한텐 좋은 게 있어. 몽댕이. 파괴하니까. 곰봉. 야, 이거 같이 다니는 NPC도 장비를 입혀갖고 데리고 다닐 수 있네. 그럼 NPC 장비까지 내가 만들어서 입혀야 돼? 오, 도깨비 엉망이. 주인공 물개박수. 저쪽에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이구만. 가자, 잡으러. 내가 뭘 하면은 그걸 따라해, 얘가. 그래서 캘 때 뭔가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잘한다! 내가 어그로 끌고 있어! 자, 못 따라오지? 아야. 백어택, 백어택, 백어택! 뒤틀로 단련된 나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레벨이 상승했다. 레벨 2가 되었다. 최대 HP가 올라갔다. 응? 얘하고 나하고는 거의 무슨 자웅 동체 수준인데? 같이 올라가고 같이 끄덕이고. 달성. 침대에서 자자. 빨리 가자, 빨리. 이게 패드로 이렇게 만들기 편하게 하기 쉽지 않아. 그냥 조작성이나 이게 직관성을 정말 잘 만든 거지. 키보드 마우스로 해도 어려울 판에 이 패드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야, 너 왜 거기서 자? 아이씨, 안 돼! 무인도 생활 시작. 아침밥으로 헤매면서 다시마를 30개하고 50개라 그랬나? 뭐야? 왜 그래? 루루의 분홍 조개구이가 없어졌어. 어제 먹었잖아. 아침 후식으로 먹으려고 절반 남겨놨는데. 아, 이 여자 정말 진상이네. 뭐야? 전 녀석이 루루의 분홍 조개구이를 훔친 게 분명해. 저 귀여. 저 제가 망치 저거 업그레이드하는 거 템 줬었나?
어? 점핑 스매시를 하다니. 와 대박. 계단을 만들었어. 영감. 이어. 아, 망치가 있어야 되네. 이건 안 뽀개져. 저건 유령이야. 껄껄. 하늘이 왜? 뭐가 이상해? 어? 여자애도 따라왔잖아? 여자애는 하는 일 없겠지? 이런 거는 아마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걸걸?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까지 간 거요. 어? 빨리 망치 내놔. 망치 줘라. 상자 두 개나 있다. 하지만 미역밖에 없겠지. 어? 망치! 바닥에 망치 박혀있네. 분홍 조개구이를 돌려줘! 분홍 조개구이 한두 개쯤 불쌍한 노인 거대 나무망치한테 줘도 괜찮지 않느냐. 안돼 이 하얀 영감탱이. 이건 루루 먹으라고 셰리가 만들어준 거야. 난 말이다 빌더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말이지. 빌더를? 그래 분홍 조개구이를 가져간 것도 빌더의 주의를 끌어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빌더여 이 만들다만 신전을 완성시켜주게. 자네라면 할 수 있겠지? 신전을 완성시키는 자재는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보물상자 두 개에 들어있지만 설계도도 없이 신전을 수리하는 건 자네 같은 얼빠진 얼굴의 빌더에겐 무리일 테지. 뭐야? 설계도? 설계도가 있어? 그려? 30% 돼 있구나. 회전도 되고. 역시 빌더는 대단하구만. 초보 빌더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대로 만들자. 돌벽돌. 횃불 다섯 개. 아니 이거 봐도 누가 봐도 쉽잖아.
이게 한 방에 하는 게 있었는데.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숙달이 돼야 돼 이게. 이게 찌 끌어가지고 한 방에 두루룩 다는 것도 있고. 아직 내가 옛날 거 방식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리 잡고 아이 한개 좋아, 마지막 하나 완성됐다. 박수치. 굉장하다. 설계도가 있으면 원하는 건물도 완성할 수 있네. 아무리 네가 빌더라지만 어떻게 그런 설계도를 금방 그릴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군, 알았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큰 책에 비밀이 있는 거지. 이봐, 나에게도 그 책을 보여줘. 뭐 싫다고? 너 보기보다 의사표현이 분명한데. 너 얼굴이 빨간데? 그 책 야한 책인 거 아니야? 어? 어? 쟤는 야한 게 뭔지 몰라. 껄껄. 할아버지 지원을 드리는데 잠금 제대로 안 내시면 신전을 완성시켜 주었구나. 너라면 해낼 거라고 믿었다. 본 적도 없는 건물의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빌더의 힘. 너는 진정한 빌더로구나.